글로벌 증시 움직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절벽 얘기로 하루 단위로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요. 또 3분기 GDP 잠정치 또 발표가 됐죠.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김희욱 전문위원 나와주세요. 네, 이번 주 조금 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벌써 금요일까지 와 있네요. 오늘 간만에 정말 금요일 같은 기분 좋은 장세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의 마감 브리핑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실까요? 사실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산타 랠리다, 연말 랠리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1월 효과다. 사실 연말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더 우세를 하는, 네, 그런 평소의 상황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에도 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불을 붙었다는 점이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마감 브리핑에 저 재정 절벽, 요 표현은요, 방송으로 얘기하면은 고정이라 그럴까요? 고정? 매일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 수식어는 올랐다 내렸다 맨날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재정 절벽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그날그날 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미증시 장중 한때 하락권으로 내려갈 뻔했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까지 들어섰었지만 일시적으로요. 이때 갑자기 저가 매수세가 급하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장 막판까지 플러스권이 유지됐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재정 절벽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말 증시는 그야말로 이때 아니면 언제 먹겠느냐, 이런 심리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된 그런 투심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 증시의 상승폭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저가 매수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마이너스권을 뒤집어줬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쭉 밑에 보시면은요, 재정절벽 얘기는 오늘도 새로운 내용은 없이 그냥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설명으로는 올 12월 31일까지 아무런 협상 진전이 없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은 오토매틱할리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면은 가처분 소득 감소로 연결돼서 안 그래도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내년 경제에 엄청난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네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바로 현지 전문가 시황 한번 들어보실까요? 팀 에셋 스트래티지 네, 의견 보시죠. 오늘 미증시가 그냥 표면적으로 플러스였다는 거는 그렇지만은 장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눌림목 매수 관점이라는 전략이 오늘 하루를 지배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나 이 재정절벽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인정을 이제 하고 있는 마당에 투자자들은 지금 들어갔다 물리는 것보다 연말 랠리에 나만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려움이 컸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잠깐 마이너스 떨어졌지만 바로 저가 매수에 의해서 플러스권으로 상승 반전을 했다는 게 정황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증시 격언 중에서 연말 랠리, 산타 랠리, 1월 효과 다 계절적인 이런 요인이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항상 통하는 정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이게 바로 월가의 오늘 투심이라는 거네요. 자, 재정절벽 오늘의 헤드라인을 또 장식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은요, 여기에 대한 또 현재 월가의 투심, 필드의 관심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비즈니스 위크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위크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저런 제목이 이제 탄생을 한 건데요. 먼저 팩트부터 보여드리면은요, 이번 재정 절벽과 관련된 수치상, 금액상 규모가 6천억 달러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난 QE2와 같은 액수의 이 부채를 미 정부는 어떻게든지 연말까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밑에 보시는 부등어가 지금 붙어 있죠. 하지만 월가 현지에서는 재정절벽에 대해서 이 희망감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보신 이 저가 매수 관점,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시각이 더 크다는 건데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까요? 비즈니스 위크에서 862명의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실시를 했는데, 이들 4명 중에 3명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어찌됐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재정절벽 협상을 한시적으로라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은 미국이요,
지난 그 대선 때 사실은 종합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상하원 의원들도 여기서 다 선거를 해서 뽑았는데 이번에 재선보다 초선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이번에 특히 하원 의원들의 경우는 상당수가 바뀌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은 내년에 다시 이 재정절벽에 대해서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타결을 일단 조건으로 붙인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들 글로벌 금융사 소속의 펀드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40%는 이런 재정절벽 협상이 그야말로 임시 방편으로 일단 고비를 넘기는 식으로 타결이 되더라도 일단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봤고요. 28%는 보시는 대로 한시적이라는 게 함정이다. 그리고 26%는 오히려 그 조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더 팔 것이다.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현지 기관 투자가의 인터뷰 내용을 바로 이어서 보시죠. 양당,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둘 다 세금에 대해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되는 상황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지금 시장은 이들이 과연 어떤 협상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하루하루 어떻게 가능성이 확률이 달라지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고 막상 세금이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원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인들은 어차피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든 공화당이든 뭐 세금 올리면 국민들이 싫어할 것 뻔한 상황에서요. 그냥 쉽게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좀 비난이 있을 테니까 뭐 여론이든 뭐 시장이든 다 막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서 야 도저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쩔 방도가 없어서 올리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그야말로 좀 욕을 덜 먹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양당 간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지막 외신 내용 간단하게 볼게요. CNN머니 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과 골드만삭스의 회장 로이드 블랑페인이 회담을 가진다.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화면에 보시는 골드만삭스의 회장 로이드 블랑페인은 재정절벽이라는 이슈는 제2차 세계대전과 맞먹는 그런 리스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월가의 대표 선수로서 대통령한테 발언을 한 거죠. 아무튼 이 로이드 블랑페인 골드만삭스 회장은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 결과가 고무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자신도 어느 정도 그 당위성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잘 아시는 대로 미 대선 끝나고 나서 계속되는 시장의 약세는 월가와 오바마 대통령의 뭐 힘겨루기 그 이제 표면적으로는 공화당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유태인의 뭐 대통령 길들이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 금융소득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월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이게 복잡한 싸움이 막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개장을 32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외국인들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KBW 은행업종지수입니다. 미 대선이 끝난 이후로 KBW 은행업종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도 하락 압력을 좀 받았었고 KBW 은행업종지수가 저점 확인하고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지수도 반등 모멘텀을 마련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뭐 외국인들 당연히 자신들의 본사, 본점이 위치한 월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KBW 은행업종지수 반등세가 하루 더 이어졌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들 한국 증시에 대해서 굳이 나쁘게 볼 이유는 없고 반등에 같이 동참을 해주는 그런 투심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